시편 41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어부이가 되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지켜주시고 키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임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할 줄 알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복된 일을 맞이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인생 풍파가 덮칠 때에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알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웃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감사할 줄 아는 넉넉한 품성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를 둘러쌌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 힘들 때도 있고, 때로 병 아플 때도 있고, 때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잘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 옆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때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내 곁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는 나를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보살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 나가 그럴 줄 알았지. 너 한번 자빠질 줄 알았지. 넘어질 줄 알았지. 너 그거 아주 고소하네. 그거 다 네 죄값이야. 네가 그거 못해서 그랬어. 하고 내 옆에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고 내게 그렇게 욕을 퍼붓는 그런 사람들이십니다. 여기 다윗은 3000년 전에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삶에서 바로 내게 이런 고통스러운 자리 속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 속에 이런 축복된 생각이 그를 가득 이렇게 채워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게 우리 본문에서 딱 안 띄어지는데 오늘 본문도 우리가 시편 1편처럼 히브리어로는 아쉬레라는 말입니다. 아쉬레. 영어 성경에 보면 blessed, 복받은 사람들아 이런 표현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복받은 사람들아, 누가 복받았느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말은 이 역전이 잘 쉽게 되질 않기 때문에 번역상에 있어서는 복되도다라는 말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의 이웃의 연약함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큰 강령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구약의 강령이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도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두 가지 계명을 그대로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연약한 사람, 고난받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것인가를 그의 몸으로 직접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뜻하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병약한 자를 뜻하기도 하고 마음과 정신 상태가 약한 자를 뜻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것으로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리와 길을 알지 못해서 자기의 인생을 육체적인 쾌락만을 향하여 목표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 이렇게 살래? 내 인생을 이렇게 목표 없이 살아갈래? 내 인생을 돈만, 내 인생을 쾌락만 추구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래?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새롭게 위로하고 보살피고 초청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로움과 슬픔 속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들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아,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섬세한 것을 말씀을 하실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해도 이렇게 못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도 원래 나그네였는데 너 왜 주위에 나그네 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느냐? 내 인생도 본래 고아와 과부와 같이 사랑 없었던, 사랑받지 못했던 존재에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줬는데 너희는 왜 이웃들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격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너 혼자만 잘 먹고 너 혼자만 잘 살고 너 혼자만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질병 들린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인데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퍅히 하지 말라. 돈 좀 없다고, 사회에서 좀 잘 안 나간다고 강퍅하게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존권의 위협을 받으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제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아주 그냥 막 놀랍고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네 인생에서 작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강팍하게 여기지 말고 너보다 작다고 하는 사람들을 억누르지 말고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인격적 존재이니 그를 높여 세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큰 주제는 그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살피는 자가 보여. 어떤 자가 보겠나?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보기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도와줄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앙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고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연약하고 네가 병든 사람들을 네가 보살필 줄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병들 때, 네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너를 보살피시고 너를 치유하시고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치기 위해서 남을 돕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와주지만 내가 힘들고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해 주고 돌아봐 줄 그런 복된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 blessed,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할 때 모습을 이제 다시 이렇게 유추하는 겁니다. 아, 내가 연약할 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느냐.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내 죄악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두 가지를 요청하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고 요청하시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향해서는 얘야 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네 죄악이 있더냐 자기 자신에게 요청하셔야 돼.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더냐 내가 이것은 감추고 또 감춰서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네 죄악이 있더냐 그때 그걸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시고 나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있습니다 라고 나를 요청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고백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고쳐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악담하기를 아, 저놈 언제 죽지? 저놈의 이름이 언제 사라지지? 그렇게 악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말하고 내 가까이 와서는 웃는 얼굴을 하고 이 순간을 떠나가면 흉악한 모습으로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다윗이 고통받았던 게 그거예요. 저 다윗 이제 야단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앞과 뒤에 다른 말로 글을 하는데 여기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이렇게 막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그 다음에 유명한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구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되면서 이 가룟 유다를 얘기하면서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41절 내 친구가 나와 함께 떡을 먹던 그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내게 그렇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건 공격할 때 이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함께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표변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여러분 그게 제일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갖는 것이 이게 최고의 우리 인간관계의 이게 미덕인 거예요. 사람을 분별할지 뭐예요.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분별하고 귀한 사람은 가까이 가고 내가 이 사람은 더 이상 멀리 해야 될 사람 그건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이중적인 사람 그것은 금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에 너무 많은 인간관계의 파고가 우리를 엄습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시인도 자기의 그런 삶의 아픈 고백을 이렇게 터뜨려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데 10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내 삶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다 사랑할 수는 없죠. 아, 어디에 연약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돌아볼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아주 넉넉하고 너그럽고 풍성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경험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